한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아, 굉장히, 아, 우리 저 뭐, 지영 씨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예. 박영 씨. 예, 예. 얼굴 굉장히 촉촉하네요, 예. 아, 지속된 관리를 위해서. 예, 예, 예. 어떻게 저, 무대 함께 하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어떻게 어떤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요? 저 이번 기회로. 네. 이 두 분하고 정말 좀 계속 좀 유대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저 사실 그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희 그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뒤에 그 박범 씨가 나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팀이 히든 카드였는데. 아, 이게 좀 비장의 무기가 있었군요, 본무대에서. 네. 그렇죠.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박범 씨 지금 계속 비밀리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계셨던 네. 거예요. 야, 얼굴 참. 명수형께서 요구가 네, 굉장히 처음에 많았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예. 합의 좀 찾았더니 그렇죠. 굉장히 잘 맞고 예. 또 역시나 명수형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또한 영광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그 오늘 아까 뭐 리허설도 그렇지만 우리 그 박범 씨까지 해서 이 세 분의 무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 어땠어요? 좋으셨죠? 네! 아, 매매꾼께서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좋았다고 예,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박범씨. 네. 혹시나 이제 가요제가 끝나고 그러면 우리 박범씨 역할이라든가 사실 지용씨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가져야 될 텐데 예. 사실 두 분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함께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노래가 이게 저 많은 분들 알려주면은 네네네. 노래가 사장되기 좀 아까워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GD하고 네.